추출 상환 방식 보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상환 방식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돈을 빌려서 바로 갚는 게 아니라 미래 갚는 거죠. 그럼 이자를 보태서 갚아야 되고 한 번에 갚는 게 아니라 나눠서 갚는 거죠. 상환액은 뭘 상환한다? 원리금을 상환한다. 그래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인데 자 이때 이제 원금 균등이 있고 원리금 균등이 있고 점증식이 있죠. 자, 근데 만기로 갈수록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데 원리금 안에는 원금과 이자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원금을 갚아 나가니까 계속 만기로 갈수록 자, 잔금은 늘어요, 줄어요? 갚아 나가니까 잔금은 줄겠네요. 우리가 이제 이자를 낼 때는 이자율만큼 이자를 낼 건데 갚은 돈에 대해서는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못 갚은 돈, 잔금에 대해서 이자율을 적용할 거니까 잔금이 줄면 무조건 이자는 뭐 한다? 준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예요. 자, 우리가 갚는 상환 방식에서는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데 원리금을 갚을 때 원금을 똑같이 갚냐? 원리금을 똑같이 갚냐? 점차 원리금을 늘려서 갚냐? 세 가지, 점증식까지 세 가지가 있고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만기로 갈수록 계속 갚아 나갈 거니까 원리금 속에 원금은 있을 거예요. 그럼 잔금이 줄어드니까 이자는 뭐 한다? 준다. 그래서 먼저 리을로 한번 보죠. 원리금 균등이래요. 원리금을 똑같이 갚는데요. 원리금을 똑같이 갚는데 자, 이 안에는 원리금은 똑같지만 이 안에는 원금과 이자가 있죠. 하나는 커지고 하나는 줄어들 거예요. 그럼 줄어드는 건 뭐다? 이자가 줄어들고 느는 건 뭐다? 원금이 늘어난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그래서 원리금 균등이 우리가 가장 많이 내는 방식인데 얘 특징은 초기에 내는 원리금의 대부분은 뭐다? 이자가 차지한다. 초기에 이자 비중이 높고 만기는 뭐가 높아요? 원금 비중이 높겠네요 라는 거예요. 그럼 원리금 균등에서 매기에 상환하는 원금은 점차 뭐한다? 커진다. 이자는 줄고 원금은 뭐한다? 커진다. 그럼 리을은 맞는 거죠? 근데 보기가 다 두 개씩이니까 가장 쉬운 문제 유형인 거죠. 리을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자 나머지 한번 해석해 보죠. 리은 보죠. 원금 균등 방식이니까 자 원금은 똑같아요. 자, 똑같은 건 원금이 똑같고 근데 우리가 갚는 건 원리금을 얘기하니까 갚아 나갈수록 잔금은 줄죠. 이자는 무조건 줄어야죠. 이자는 뭐 한다? 준다. 이렇게 돼야죠. 이게 원금 균등 방식이죠. 원금 일정한데 이자는 줄어서 원리금은 점차 줄어든다. 그래서 매기에 상환하는 원리금은 점차 뭐 한다? 감소한다. 가장 기본적인 게 답인 거예요. 니은 리얼이 답이다. 옳은 거. 자, 그럼 기억 한번 보죠. 우리가 초기에 많이 내는 거, 초기에 원리금 많이 내는 거 뭐? 원금 균등. 원리금 많이 내는 게 원금 많이 내는 거다. 원리금 많이 내면 차입자의 부담이 크다. 원금 많이 내면 원금 회수 속도가 빠르다. 어떤 거? 원금 균등. 그리고 자 우리가 잔금 얘기할 때 잔금 언제나 가장 잔금이 가장 작은 거? 원금 균등. 총 이자를 조금 내는 거 원금 균등 만기까지의 전체 원리금이나 전체 이자를 가장 조금 내는 거 원금 균등 초기에 원리금 많이 내고 원금 많이 내는 거 원금 균등 언제나 잔금이 가장 작은 거 원금 균등 이렇게 돼야죠. 두 개를 기억하고 이제 최근에 나오는 문제 유형은 DTI가 나오면 뭘 얘기하는 거다? 원리금 얘기하는 거고 LTV 나오면 잔금을 얘기하는 거다. 그럼 초기에 DTI가 가장 큰 건 뭐예요? 원금 균등이에요. 언제나 LTV가 가장 작은 거 뭐? 원금 균등 얘기한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문제는 DTI가 나오면 얘는 원리금을 의미하고 자, 그 다음에 LTV가 나오면 뭘 얘기한다? 잔금을 얘기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보죠. 자, 근데 첫 회에 원금이라고 나왔죠? 첫 회는 초기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첫 회 할 때 좀 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첫 회 이자는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이 어떻다? 같다. 이자는 같죠. 원리금은 누가 많이 내요? 원금 균등이. 원금도 누가 많이 내는 거예요? 원금 균등이. 원리금 많이 내는 게 원금도 많이 내는 거예요.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 중에 많이 내는 건 원금 균등. 얘가 얘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대출 상환 중 잔금은 이라고 나왔어요. 언제나 잔금이 가장 작은 거 원금 균등이죠. 원리금 균등
그 다음에 점증식 나왔는데 원금 균등이 가장 작고 그 다음에 얘 가장 큰 게 점증식이죠. 얘가 나와야죠. 얘가 얘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옳은 건 니은 리을 이렇게 답은 진작에 나왔어야 되고 가장 기본적인 거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무조건 만기로 갈수록 이자는 뭐 한다? 준다. 잔금은 준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요즘 나오는 거 이거죠. 자, 그럼 한번 보죠.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차입자의 소득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만기로 갈수록 DTI는 커진다. 맞아요? 틀려요? 뭐 얘기를 해봐요. 다시 한번.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차입자의 소득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이거 가정이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원리금 균등에서 만기로 갈수록 DTI는 커진다. 틀리죠? 작아져요? 아니고, 원리금 균등이니까 일정하다라고 나와야 돼. 일정하다. 그 원금 균등 방식에서 만기로 갈수록 DTI는 뭐 한다? 작아진다. 원금 일정하고 이자 주니까 원리금 줄어들죠? 결국 우리가 DTI 나오면 뭘 생각해야 돼요? 원리금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금 균등, 원리금은 일정하고, 원금 균등에서 원리금은 작아진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그럼 생각해 보죠.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만기로 갈수록 LTV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잔금은 작아지니까 얘 따라가는 거죠. LTV는 무조건 작아진다. 그런데 잔금이 줄어드는 걸 보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줄어드는 건 원금 균등, 이렇게 줄어드는 건 원리금 균등, 좀 올라갔다 줄어드는 건 점증식. 그러니까 잔금은 다 작아지는 거예요. 잔금이 작아진다는 건 LTV가 작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 예외적으로 커졌다가 줄어드는 게 있더라. 뭐? 점증식. 이런 걸 못 갚은 꼴이니까 마이너스 상환이 나타난다. 부의 상환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썼죠.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어야 되고. 자, 32번 보죠. 자, 어려운 문제인데 DSR을 고려해서 DSR 기존 부채를 고려해요, 안 해요? 기존 부채를 고려한다. 그래서 갚을 수 있는 원리금을 따져가지고 대출금을 산정하는 게 DTI, DSR이죠. 자, 그랬을 때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구할 때 LTV로 대출액을 구할 때는 대출액은 LTV, V가 뭐? 가격이니까 뭘 곱한다? 가격을 곱한다. 그 다음에 DTI로 대출액을 구할 때는 DTI 곱하기, I가 뭐? 소득이죠. 소득을 곱하고 뭐 한다? 나누기 저당상소, 이렇게 한다 그랬죠. 자, LTV는 기존 부채 고려하지 않으니까 그냥 가격만 곱하면 돼요. 그러면 보니까 LTV가 0.6, 60%, 가격이 얼마냐면 5억 원이니까, 자, LTV로 빌릴 수 있는 건 500 곱하기 0.6이니까 300원이죠. 3억 원이죠. 자, 그러면 기존 부채 고려하지 않고 계산 한번 해보죠. 자, DSR은 DTI 일종이에요. DTI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이 얼마? 5천만 원이니까 이렇게 곱하겠네요. 자, 그러면 50. 여기에 DTI가 0.5니까 0.5 곱하기 50. 나누기 뭐? 저당상수 0.1. 그러면 250원이죠. 이렇게 나왔을 때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적은 금액 2억 5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봤을 때 여기 보니까 기존에 고려해서, 즉 A가 받을 수 있는 DSR을 고려하여 라고 했더니 여기 보니까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 빌렸으니까 더 빌릴 수 있는 게 얼마냐가 묻는 게 아니라 기존에 돈을 빌려서 원리금을 1년에 1200만 원을 내고 있대요 라는 거죠. 자, 이 식이 어떻게 나왔냐면 DTI 곱하기 소득은 뭘까요? 이게 뭐냐면, 자, DTI의 일종이니까 DTI라고 하죠. DTI는 뭐 분의 뭐예요? 소득분의, 여기에 쓰는 걸 뭐라고 한다? 원리금이었어요. 원리금.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DTI가 40%다, 0.4라고 나오면 연소득이, 이 사람이 1년 동안에 벌 수 있는 소득이 1억이라고 한다라면,
그러면 갚을 수 있는 원리금 얼마? 4천만 원 갚을 수 있으니 이 4천만 원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해 줄게. 이 4천만 원 갚을 만큼의 뭐를 빌려주겠다? 대출금을 빌려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한번 생각할 때 원리금을 대출금으로 바꿔야 되죠.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거 저당상수식이 어떻게 돼요? 저당상수식 대출액으로부터 대출금으로부터 뭘 구할 때? 원리금을 구할 때 뭘 곱한다? 저당상수를 곱한다죠. 예로부터 예를 구하려면 저당상수를 곱해줘야 돼요. 이 저당상수가 그대로 있고 넘기면 곱하기가 뭘로 바뀐다? 나누기로 바뀌는 거예요. 더하기는 빼기 그리고 곱하기는 나누기로 바뀌는 거예요. 곱하기를 그대로 두려면 얘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역수로 바뀌어져야 돼요. 얘 그대로 나누고 넘기면 나누기로 바뀌어야 되고 곱하기 그대로 있으려면 얘가 역수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되냐면 나누기 저당상수하면 대출금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원리금에다가 저당상수를 나눠주면 대출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천만 원 원리금으로부터 얼마 돈 빌릴 수 있느냐 그러면 나누기 뭐 한다? 저당상수해주면 대출금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과정으로 이제 대출금을 산정하는 게 DTI예요. 그런데 여기서 DTI는 기존의 돈을 빌려가지고 얼마 내고 있다라면 이 원리금을 빼고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한다 그랬어요. 4천만 원을 갚을 수 있다고 은행에서 인정해줬지만 따져보니까 이미 다른 돈 빌려가지고 1년에 1천만 원씩 갚고 있더라. 그럼 1천만 원 빼고 얼마만? 3천만 원만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해 줄게 라고 한다 그랬어요. 맞아요. 여기서 1천만 원 빼고 3천만 원만 갚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나누기 저당상수에서 얘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원리금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DTI와 소득을 뭐한 값이에요? 곱한 값이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DTI와 소득을 곱한 값은 뭘 얘기한다? 원리금. 이 원리금에다가 저당상수를 나누면 대출액 된다. 이 얘기였어요. 맞아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해서 가면 그냥 이런 말이 없으면 300원이고 250원이니까 250원 최대로 빌릴 수 있다라는 건데 얘는 얼마 빌렸다가 아니라 얼마를 갚고 있다를 얘기하잖아요. 원리금을 지금 1200만 원 갚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원이죠. 곱 6 되면 얘와 얘를 곱한 값이 뭘 얘기한다?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면 얘와 얘를 곱하면 얼마? 25원이 나오죠. 여기에 0.1을 나눴더니 250원 나왔죠. 근데 사실 그러면 은행에서 25원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해주고 저당상수 나눴는데 야 12원을 이미 빌려가지고 갚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 뭘 빼줘야 돼요? 12원을 빼주고 저당상수를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물론 어려운 유형이에요. 우리가 최대대출 가능 금액을 구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나왔던 거예요. 응용 문제예요. 난 네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욕심내지 말고 그냥 버려요. 무조건. 무조건 버리고. 근데 알아듣는 내용이라면 자 원리만 알면 좀 풀 수 있으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중간에 갚고 있는 원리금이 나온다라면 여기 DTI 곱하기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죠. 근데 곱한 값을 그대로 저당상수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곱한 값에서 기존에 갚고 있는 원리금을 뭐하고 빼주고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DTI 곱하기 50이면 25를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해서 0.1로 나누면 250원 대출해준다라고 나왔는데 기존에 갚고 있는 게 12원을 갚고 있으니까 야 이건 빼주고 너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해주는 원리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13에다가 0.1로 나눠야죠. 그래서 250원이 아니라 얼마다? 130원, 1억 3천인 거예요. 1억 3천. 그럼 둘 중에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적은 금액이니까 얼마? 1억 3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어려운 응용 문제죠.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문제 유형이고. 자, 그럼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죠. 다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해석해 보죠. 자, LTV로 대출액 구할 때는 LTV 곱하기 뭐 하면 돼요? 가격하면 대출금이 나오는 거죠. 자, DTI로 구할 때는 DTI 곱하기 뭐? 소득. 여기에 나누기 뭐? 저당상수하면 대출금 나오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금액? 적은 금액. 얘가 이제 기본적인 문제고
만약에 상가일 때가 오래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요. 상가 다시 한번 해석하면 상가는 LTV 곱하기 가격에서 대출액을 구하고 그 다음에 소득에다가 모두 다 나눠준다. 여기에 소득에다가 나누기 저당상수 나누기 부채 감당률이었죠. 부채 감당률을 나눠서 구하는 것 둘 중에 적은 금액이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 문제인데 자 기존에 돈을 빌린 게 있어서 추가로 더 빌릴 수 있는 게 얼마냐? 그러면 대출금 나와서 그거 빼고 더 빌릴 수 있는 건데 이 문제의 유형은 기존 대출에 의해서 1년 동안에 얼마를 갚고 있다, 원리금을 얼마를 갚고 있다 이 말이 나오면 DTI를 써야 되는 거예요. DTI를 써야 돼서 DTI 곱하기 소득한 값은 뭐다? 원리금이에요. 이 원리금에다가 뭘 빼주고 기존의 대출에 의한 기존 대출에 의한 원리금을 뭐 해주고 빼주고 저당상수 나눠주면 된다 이 얘기예요. 얘 곱한 값이 원리금을 얘기한다. 근데 이 원리금은 은행에서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원리금이지만 기존에 빌려서 갚고 있는 원리금이 있으니 이거 빼고 너 갚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 값에다가 기존에 빌려서 갚고 있는 원리금을 빼주고 저당상수 나눠줘서 이걸 구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정리하면 0.6 곱하기 500 하면 300이 나올 거고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DTI가 얼마냐면 0.5였고 곱하기 소득이 50이었죠. 그럼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25가 나오는데 바로 0.1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거 12원이 있죠. 빼기 얼마? 12 해놓고 0.1로 나눠야 된다. 그럼 얼마 나온다? 13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둘 중에 적은 금액이니까 130, 1억 3천만 원 빌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어려운 문제예요. 이해되면 나중에 이렇게 어렵게 나와도 난 풀어내겠다고 준비하고 기본 문제도 안 됐는데 이런 거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려운 문제 나올 수 있죠. 40문제 다 쉬울 수는 없으니까. 그런 문제였다. 33번 보죠. 부동산 투자회사. 자,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계속 나왔던 문제예요. 리츠는. 자, 자기관리는 설립 등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설립보고서를 누구에게? 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맞아요. 10일 이내에 설립하고 국장에게. 그러니까 인가 내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국장이죠. 근데 주의해야 될 건 부동산 투자회사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은 금융위원회고 인가 내주는 사람은 누구? 국장이에요. 인가는 국장이 내주지만 얘가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의 관리감독은 누가 한다? 국장이 하는 게 아니라 금융위원회에서 한다. 그래서 국장이 인가권자지만 관리기관은 뭐라고 한다? 금융위원회라고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등기일로부터 설립보고서하고 3개월 이내에 현황보고서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인가신청해야 된다라는 건 누구만? 자기관리만이에요. 실체형이 있는 자기관리니까 얘는 인과과정이 좀 따로 이렇게 거쳐서 우리가 설립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등기만 하면 돼요. 조건을 갖춰서 등기만 하면 된다. 자 이번 보니까 자기관리는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둘 수 있다. 직원을 두고 직접 수행하는 무슨 회사다? 실체회사다. 맞죠? 근데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은 명목상 회사죠. 자, 3번에 보니까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기업 구조조정, 기업 구조조정의 투자회사에 자본금은 얼마? 50억 원 이상. 맞아요? 자, 우리가 설립 자본금은 533, 최저 자본금은 755. 자, 그런데 오류가 있네요. 오류가 있네요. 인가를 받은 날부터가 아니라 여기에 등록을 한 날부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 이런 건 시험 지문에 틀려고 낸 건 아닌데 원래 우리 이제 법령에는 인가 또는 등록한 날로부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인가라고만 나와서 이거 사실 뭐 틀렸다가 아니라 그냥 오류라고 좀 해석해주고 정확히 얘기하면 인가 또는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이라고 나와야 돼요. 인가 또는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자 자기관리는 70억, 그 다음에 위탁이나 기업 구조조정 50억 원 이상이 되어야 된다. 설립자본금은 533, 그 다음에 최저자본금은 755 이렇게 나와야죠.
인가 또는 등록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좋겠고. 자, 4번에 보니까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주 1인, 주주 1인. 특별관계를 포함한 주주 1인이 가질 수 있는 소유 한도는 얼마? 50% 초과할 수 없다. 반절을 초과할 수 없다. 반절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30%가 아니라 50%라고 나와야죠. 반절을 초과할 수 없다. 30%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주식에 대한 제한에서 주주 1인 소유 한도는 반절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좋은 주식을 니들끼리만 갖지 말고 일반 사람에게 공개 모집 방식으로 팔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장해서 일반 사람에게 팔아야 돼. 이걸 공개 모집 공모라 그래요. 일반 청약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에게 팔아야 돼. 그래서 언제부터 얼마 이상? 2년 이내에 몇 프로? 30% 이상을 일반인에게 팔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반인에게 팔아야 되는 거. 일반 청약하려면 당연히 상장을 해야 돼요.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해서 우리 같은 사람도 알 수 있게 해서 2년 이내에 30% 이상은 일반인에게 팔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주식 제한에 주주 1인 소유 한도는 50%를 초과할 수 없다. 우리 이걸 외울 때 2년이 33 이렇게 외웠어요. 2년 이내에 30% 이상을 일반인에게 팔아야 된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르고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뭘 따른다?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맞죠? 틀린 건 4번이 틀렸고. 34번 보죠. 자, 타당성 분석인데 다섯 단계가 있죠. 지시성 타자. 우리 지난주에 다 정리했으니까 지역의 경제를 분석하는 거, 전체적이고 거시적인 분석. 시장 분석은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데 수요 공급을 분석할 때 세수하고 공차한다. 이거였죠. 세수 공차. 자, 시장성은 판매될 가능성을 분석하는 거죠. 미래 예측하는 거죠. 미래를 예측하려면 과거에 얼마나 잘 팔렸는지를 우리가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한다 그랬어요. 과거에 부동산에 얼마나 소비자가 흡수되었는지, 소비되었는지, 임대되었는지, 분양되었는지 따지는 거죠. 그래서 흡수율을 다른 말로 소비율, 분양률, 임대율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미래의 시장성을 예측하는 거. 이때 뭐가 사용된다? 흡수율 분석이 사용된다. 자, 타당성 분석은 법경기의 타당성을 분석하는데 경제적 타당성이 가장 중요해서 수익성 검토가 중요한데 미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는 분석도 이루어진다. 그걸 뭐라고 한다? 민감도 분석이라고 하죠. 뭐가 나와야 돼요? 투입 요소 변화에 따라, 변수에 따라 수익이라는 결과를 분석해 보는 거, 민감도 분석이 활용되고, 투자 분석, 최종적으로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 투자 분석. 근데 순수익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죠. 자, 보죠. 자, 타당성 분석에서는 법경기의 타당성을 모두 고려하며 이중 수익성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수익성은 경제적 타당성에서 이루어진다. 맞죠?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타당성이고 수익성을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 자, 흡수율 분석에서는 개발사업 관련된 거시적인, 전체적인, 거시적, 전체적 또는 총량적 이런 말이 나오거나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는 거 뭐예요? 지역경제 분석이에요. 흡수율 분석이 아니라. 흡수율은 뭐가 나와야 돼요? 흡수율은 소비율, 임대율, 분양률, 과거의 소비율, 임대율, 분양률을 조사하는 거죠. 궁극적인 목적은 뭐가 있다? 미래 예측에 있다. 미래 시장성 예측에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2번이 틀린 거고. 자,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투자는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시장성 분석은 판매될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개발부동산이 현재를 포함한 미래에 매매되거나 임대될 가능성을 조사한다. 이때 뭘 사용한다? 흡수율 분석을 사용한다. 자, 시장 분석에서는 수요 공급을 분석하는데 수요 공급을 어떻게? 세수하고 공찬다. 보자 보니까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수요자를 뭐한다? 소집단으로 세분한다 나왔죠. 수요자를 좀 더 자세히 나눈다니까 수요자를 세분한다. 세수가 되는 거죠. 공급 상품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차별화. 공급 상품을 차별화. 이 차별화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 포지셔닝. 포지셔닝은
우리 제품이 차별성이 있고 좋다라는 것을 소비자의 지각이나 인식 속에 자리 잡게 한다, 위치시킨다, 이런 말이 나와야죠. 수요자를 세분화, 공급 상품을 차별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어요. 거시적, 전체적, 총량적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지역경제 분석밖에 없어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물론 시장 나왔다고 시장 분석이라고 하는 건데 시장 분석을 하면 안 되고, 어쨌거나 흡수율 분석과는 관련이 없다. 흡수율 분석은 소비율, 임대료, 분양률 이런 게 나와야 되고. 자, 35분부터 감정평가네요. 자, 여기서 중요해요. 이제 내가 점수가 좀 더 안 나왔다라면 이 감정평가에서 얼마나 맞았는지를 좀 따져봐야 돼요. 제가 보기에 물론 이번 감정평가는 좀 어려운 문제도 섞여 있긴 하지만, 자, 규칙상 용어 무조건 맞아야 돼요. 이거 틀렸으면 공부를 좀 더 하고, 무조건 다른 것보다는 이거 먼저 공부하고 내년, 다음 주에, 내년 말고, 큰일 날 뻔했어. 다음 주에 공부하고 시험 봐야 돼요.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지난주에도 잘 정리했으니까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고, 이거 두 문제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매년, 최근 15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다 그랬죠? 무조건 풀 수 있게 준비해야 된다. 거래사례 비교법과 공시가 기준법 계산 문제. 자, 38번은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어려운 문제였고, 이건 틀려도 괜찮고. 39번에 수익환원법. 근데 올해는 수익환원법보다 원가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요. 근데 또 이거 나올 수도 있죠. 작년 나오고 재작년도 나왔지만 올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수익방식에서 수익환원법. 여기까지. 자, 이건 뭐 운 좋으면 맞추고 뭐 틀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4개 정도는 맞을 수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지문이 길 때, 뭐 길진 않았지만 항상 우리가 해석해야 될 거 5번부터 읽는다. 감정평가의 규칙에 대한 용어 나오면 5번부터 읽는다. 자, 그럼 보죠. 5번에 적산법 나왔어요. 원적이죠. 원가법은 가액, 적산법은 임료. 적산법 나오면 적산, 초대비, 임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근데 보니까 원가는 무조건 뭐 제조들 원가에 감가 수정한대요. 감가액을 빼는 거에 더하는 거예요. 빼는 거죠. 감가 누계액을 빼서, 즉 제조들 원가 빼기 감가 누계액에서 가액을 구하는 건 뭐다? 원가법이라고 나와야죠. 가액을 구하는 건 원가법이다. 자, 옳은 걸 구하래요. 수익환원법. 자, 원적 환분이죠. 환원법은 가격, 분석법은 임료. 자, 수익을 뭐에서? 환원에서 가액을 구하는 거죠. 보니까 가액을 산정한다고 나왔어요. 일단 맞고. 그럼 무슨 수익을? 장래 순수익이나 같은 말로 미래 현금 흐름을 뭐하여? 환원하거나 같은 말로 할인하여 가액을 구한다. 틀린 게 하나도 없네요. 땡큐하고 넘어갔어야 돼요. 4번 체크하고. 나머지 한번 보죠. 자, 3번에 보니까 여기에 일지게 나왔네요. 그럼 뭐 나와야 돼요? 형 나와야 돼요. 같이 형성 요인이지 발생 요인이 아니에요. 형 일지게죠. 특히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한 거예요. 시장 가치만 영향 미치는 게 아니라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나와야 돼요. 우리가 경제적 가치에 해당되는 것이 여러 가치가 있었어요. 시장 가치, 교환 가치, 투자 가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장 가치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모든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이라고 나와야죠. 물론 우리가 이제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정해서 감정평가할 거냐라고 한다면 기준되는 원칙의 가치는 시장 가치. 무슨 시장에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에 공개된 후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시장가치를 한다. 이런 거였죠. 원칙은 시장가치죠. 그러나 항상 원칙대로만 하는 건 아니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다르게 할 수 있다.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 요청하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하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외로 했으니까, 원칙에서 벗어났으니까 시장가치 외의 가치에 적법성을 검토해야 한다. 적법성이 결여되면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쭉 연결시켜야 돼요. 자,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래요. 그럼 뭐예요? 인근 지역 나와야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같이 형성 요인 중에 뭐를 공유하는?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개별 요인 나오면 안 되죠. 개별 요인은 개별성 때문에 절대로 공유될 수 없다. 두 번째. 그래서 인근 지역이 나오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형중의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기준 시점이란 기준되는 가치죠. 자, 기준되는 시점이죠. 기준되는 시점인데 어떻게 얘를 정한다? 가격 조환 날. 그래서 현장 조사가 아니라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 가격 조환 날. 이렇게 외웠죠. 가격 조환 날. 가격 조사가 가능해야 돼요? 불가능한 경우에도 할 수 있어요? 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가격 조사 완료해야 되니까.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옳은 건 4번. 이건 무조건 맞았어야 되고. 36번 보죠. 자,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맞아요? 네. 맞죠? 자, 감정평가는 자, 기준 시점에서의 물건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건 뭐예요? 이용 상황 그대로 평가한다. 이걸 뭘 얘기하냐면 현황 평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황 평가가 원칙이다.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가치도 원칙이고.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건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상태 안 받는 상태?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게 현황 평가죠. 근데 마찬가지로 아까 똑같이 무조건 이용 상황 그대로, 현 상황 그대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아까 법령의 다른 규정, 의뢰인 요청, 사회통념상 필요 이게 나오면 실제와 다르게 뭐 할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럼 조건의 적법성을 검토해야 한다. 조건이 적법성이 결여되면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똑같은 원리로 적용되는 거고. 자, 기억과 니은은 맞고 현황평가를 얘기하는 거고. 자, 티귿은 자, 물건 개별마다 평가해야 된다. 맞아요? 개별평가 얘기하는 거예요. 개별평가. 얘가 원칙이죠. 그래서 세 개 원칙이 있어요. 시장가치 원칙, 현황평가 원칙, 개별평가 원칙. 근데 개별로 평가하는데 다르게도 할 수 있죠. 이때 다르게를 각각 규정해놨어요. 떼어놓을 수 없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 일괄하고 가치가 다르면 구분하고 일부분도 평가할 수 있다, 부분평가할 수 있다 이거죠. 다만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여기 보니까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 뭐한다?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맞네요. 자, 이때 다음에 가치가 다르면 구분하고 일부만 평가할 수 있다. 부분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미음 한번 먼저 보죠. 지난주에 그대로 했던 거예요. 답이었어요. 임대료를 평가할 때는 수익분석법이에요? 아니죠. 뭐예요? 임대사례 비교법이에요. 가장 많이 쓰는 건 비교 방식의 사례 비교법이죠. 가격을 정할 때는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료를 정할 때는 임대 사례 비교법. 사례가 많은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쓰는 것이 동산, 맛동산, 과자를 일괄 먹으면 임목의 사례. 이렇게 외웠던 거죠. 그래서 임대료 평가는 주된 평가 방법은 임대 사례 비교법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미음은 틀렸고, 미음 들어간 건 틀린 거고, 기억, 니은, 디귿은 맞는데 답은 이제 얘밖에 없네요. 자, 리을도 중요하니까 한번 보죠. 산림을 감정평가할 때는 산지와 임목을 뭐 해야 돼요? 구분해야 돼요. 가치가 다르니까 첫 번째 구분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이제 각각 어떤 방법을 적용할 거냐라고 나올 때 임목만을 평가할 때는 뭘 쓴다? 임목, 거래사례 비교법. 일괄할 때는 뭘 쓴다? 거래사례 비교법. 소경목님을 평가할 때는 원가법을 쓴다. 이렇게 나와야죠. 소경목님을 쓸 때는 원가법을 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고 이것도 맞았어야 되고 사실 이건 지난주에 중요하게 정리했던 거니까 주된 방법에 거의 다 쓰는 건 비교 방식이에요. 거래사례 비교법 아니면 임대사례 비교법이 주된 방법이에요. 안 될 때 다른 걸 쓰는 거예요. 임대료는 사례가 많으니까 임대사례 비교법을 주된 방법으로 한다. 37번 보죠. 자, 거래사례 비교법 계산 문제 연습해야 돼요. 제가 1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계산 문제로 여러 번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고
자, 대상의 가액을 구할 때 뭘 이용한다? 사례를 이용하는 거죠. 사례를 이용해서 뭐 한다? 사시지계면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바꿀 건 사례를 뭘로 바꾸는 거다? 대상으로 바꾸는 거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정상화 작업할 때 뭘 곱해준다? 사례분의 대상을 곱해주는 거죠. 원인분의 결과예요. 사례를 대상이라는 결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죠. 자, 면적이 대상은 150 나왔고 사례가 얼마? 200 나왔네요. 면적 다르니까 해줘야 되겠죠? 그럼 면적 요인할 때 뭐분의 뭐? 사례분의 대상. 그럼 얼마? 200분의 150을 면적 요인 비교해줘야 되고. 자, 보니까 기준시점 나왔고 사례 가격은 800원이라고 나왔고 사정보정치가 있네요. 이 해줘야죠. 까먹으면 안 돼요. 1.2. 그러니까 여기 사정보정 얼마 해준다? 1.2 해줘라 라는 얘기고. 자, 시점 수정을 보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 갈 때, 즉 보니까 얘는 거래 시점이고 얘는 기준 시점이죠. 갈 때 주거지역 상업지역 나오는데 뭘 써야 돼요? 자, 이 녀석을 보니까 주거지역이죠. 용도지역, 얘도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에요. 그럼 주거지역을 써야죠. 이건 필요 없고. 이 말은 얘가 100일 때 얘가 얼마로 됐다? 105로 5%가 올랐다를 얘기하는 거죠. 거래를 뭘로 바꿔야 돼요? 기준시점으로 바꿔줘야죠. 대상은 언제나 기준시점 거니까. 얼마분의 얼마? 100분의 105를 해줘야 되겠네요. 얘 값 얼마? 1.05. 그러니까 시점 수정은 1.05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지역 요인은 사례와 똑같대요. 그럼 얘는 해줄 필요가 없고 이제 개별 요인만 해주면 되겠네요. 자, 개별 요인 보니까 사례에 비해 5%가 열세하다고 나왔어요. 작년에 시험이 이렇게 나왔어요. 주어가 빠져서 연습하기 위해서. 뭐에, 뭐는 뭐에 비해? 주어가 누구예요? 뭐는, 대상은 사례에 비해 5% 열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5% 열세한 건 사례예요? 대상이에요? 대상이 열세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작년에 나왔으니까, 작년에 이의제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감안해야 돼요. 대상은 사례에 비해 5% 열세하다. 그러면 누가 열세한 거냐면 대상이 열세한 거죠. 사례를 100으로 잡았을 때 대상을 얼마로? 95로 잡아라 라는 얘기네요. 뭐 얼마? 100분의 95. 얘는 얼마다? 0.9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개별 요인은 0.95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사례 가격은 800원이니까 800 곱하기 1.2, 1.05, 0.95 곱하기 15 나누기 20 하거나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약분해도 되니까. 그러면 숫자 똑같은 게 답이다. 연습해서 풀어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답 몇 번? 5번. 자, 38번 보죠. 자, 이 문제는 좀 응용 문제인데. 자, 감정평가 법인 등이 토지를 평가할 때 원칙은 뭘 쓴다? 토지를 평가하는데요. 원칙. 공시지가 기준법을 쓰죠. 근데 무조건 공시지가 기준법만 쓴다가 아니라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실거래가니까 사례죠. 적정한 실거래가를 이용해서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토지를 평가할 때는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다라면 공시지가 기준법이 아니라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쓸 수 있다죠. 자,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적절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할 때는 뭘 써야 된다? 거래 사례 비교법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공시지가 기준법은 뭘 갖다 쓰는 거예요? 공시지가가 뭐의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가를 갖다 쓸 때만 공시지가 기준법이고 적정한 실거래가를 쓸 때는 실거래가는 사례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쓴다죠. 맞네요. 이때 적정한 실거래가는 최근을 잡은 거예요. 최근. 근데 도시 지역은 집값 변동이 자주 일어나니까 최근을 짧게, 그 밖의 지역은 길게 잡았죠. 그래서 도시는 몇 년 이내? 3년 이내.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은 몇 년 이내? 5년 이내. 이렇게 거래된 것을 적정한 실거래가라고 한다. 여기까지 기억해놔야 돼요. 기억 맞고, 니은 보죠. 자, 인근 지역. 먼저 디귿 먼저 보죠.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토지를 평가할 때, 토지 평가할 때 원칙은 뭐다? 공시지가 기준법이다. 근데 적정한 실거래가 있으면 거래사례 비교법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토지를 평가할 때 기본적으로 인근 지역에 있는 걸 써야 돼요? 유사 지역에 있는 걸 써야 돼요? 인근 지역에 있는 걸 먼저 찾아야죠.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인근 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 토지와 용도, 이용 사항이 같거나 비슷한, 무슨 얘기냐면 공시지가 기준법을 쓰더라도 표준지를 갖다 쓰겠죠? 비슷한 걸 갖다 써야 돼요? 다른 걸 갖다 써야 돼요? 비슷한 걸 갖다 써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거래사례비교법도 당연히 비슷한 걸 비교하는 거고, 비교 방식의 일종인 공시지가 기준법도 표준지도 비슷한 걸 갖다 써야 돼요. 대상 토지가 주거용이야. 그럼 주거용을 갖다 써야 돼요? 표준지를 공업용을 갖다 써야 돼요? 주거용을 갖다 써야 돼요. 당연히 비슷한 걸 갖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요인들이 많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근 지역에 있는 걸 갖다 쓰는데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한다. 맞죠? 근데 인근 지역에 비슷한 게 없으면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이 유사 지역에 있는 걸 갖다 쓸 수 있죠. 그럼 지역용이 달라도 우리는 사례나 표준지를 갖다 쓸 때는 동일 수급권 내에 있는 것만 갖다 쓰면 이건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것도 다 해당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니은으로 갔을 때 인근 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가진 동일 수급권 내에 어떤 지역에서 유사 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인근 지역에 없다라면 동일 수급권 내에 있기만 하면 괜찮다. 여기에 있는 표준지를 갖다 쓰면 아무 문제가 없다.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 기억 니은 니은 맞는데 이제 리을이 이제 조금 기억해놔야 될 내용이고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자, 공시지가 기준법은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정하는데 시점 수정 시 지가 변동률을 적용해야죠. 토지니까. 맞아요. 물가 변동률이 아니죠. 토지니까 뭘 써야 돼요? 지가 변동률이 야 옛날과 지금에서 얼마나 변했는지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라고 나왔어요. 원래 얘를 적용해야 되는데 얘가 나와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일때 어떤 걸 갖다 써야 되느냐? 통계청이 조사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서가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요? 뭐 안 나와? 여기에서 한국은행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조사 발표한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 물가지수에 따라서 산정된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한국은행에서 조사 발표한 생산자 물가상승률, 생산자 물가지수를 반영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예외적인 내용이었어요. 자, 일반적으로 당연히 지가 변동률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 지가 변동이 나와 있지 않는 토지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한국은행에서 조사 발표한 생산자 물가 지수를 반영한다 또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이제 예외적인 조항 하나였다. 그래서 리얼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한국은행 여기서 딱 한 번 등장하는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 지수. 자, 내용을 한번 보죠. 다시 한번. 자, 원래는 토지를 평가할 때 원칙이 뭐다? 공시지가 기준법. 공시지가 기준법은 표준지를 갖다 쓰는 거죠. 당연히 첫 번째는 인근 지역에 있는 표준지 유사한 걸 갖다 써야 되는데 인근 지역에 없으면 유사 지역에 있는 걸 갖다 써도 된다. 동일 수권 내에 있는 것만 갖다 쓰면 된다. 근데 무조건 공시지가 기준법이 아니라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뭘 쓸 수 있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쓸 수 있다. 적정한 실거래가는 최근 거. 언제? 도시는 3년.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의 적정한 실거래가를 얘기하고, 자, 이때 우리가 시점 수정할 때는 얼마나 시간에 따라서 얘가 가치가 달라졌는지를 따져볼 거예요. 토지니까 당연히 지가 변동률을 적용할 거예요. 얘를 적용하는데 얘가 나와 있지 않는 경우에, 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뭘 적용한다? 한국은행에서 조사 발표한 생산자 물가지수를 반영한다. 먼 옛날에 15년 전에 한번 나왔던 지문이에요. 아, 근데 무시하면 안 돼. 이런 거 하나 기억하는 게 답이 될 수 있으니까 시험에 나왔던 건 좀 기억하려고 노력해요. 지가 변동률을 조사 평가하기 위해서 선정한 토지가 뭐예요? 뭐예요? 표본지죠. 표본지.
표준지는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 선정한 토지고 지가 변동률 조사를 위해 선정한 토지는 표본지 이렇게 나와야죠. 자, 하나 한국은행에서 조사 발표한 생산자 얘보다는 사실 얘가 기억해 여기가 좀 중요해요.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 물가지수가 중요하다. 39번 보죠. 자, 수익환원법. 자, 수익을 환원해서 뭘 구한다? 가격, 가액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뭐를? 장래 순소득을 환원하는 거죠. 나눠서 뭘로? 환원율로, 환원율로 나누어서 구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근데 기대율이 있고 환원율인데 뭘 써야 돼요? 환원율 갖다 써야죠. 그럼 여기에다가 0.06으로 나누면 되죠. 기대율은 쓰지 않죠. 기대율은 언제 써? 기대율이 언제 나와요? 적산 초대비에서 대자가 뭐야? 기대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산법에 쓰는 게 기대율이고 수익환원법에서는 환원율을 쓰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뭘 구하는 거예요? 순을 구하면 되겠네. 맞죠? 그러면 가, 공, 기, 유, 비, 순 이렇게 해서 얘를 구하면 되죠. 자, 기타 수입은 더하고 나머지는 다 빼준다. 자, 가능 총소득이 5천이니까 50이라고 해보죠. 50. 기타 수입은 없고. 자, 공실이 보니까 가능 총소득이 5%래요. 그럼 얘 5%를 빼는 거죠. 얘 5%를 빼는데 얘는 얘의 몇 프로를 얘기한다. 5% 뺀 나머지니까 95%. 그럼 여기다 얼마? 0.95를 곱하면 얘가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영업경비를 빼줘야죠. 근데 영업경비가 얼마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항목으로 나왔네요. 그럼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 개인 공부 소감은 포함되지 않는다. 얘는 포함되지 않는다. 얘도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포함시켜야 될 건 얘와 얘를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개만 영업경비로 제시가 된 거예요. 얘도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영업경비는 얘와 얘를 따져서 영업경비가 얼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능총소득의 30%니까 아니 3%니까 50에 소수점 나오겠네요. 0.03을 곱하면 얼마냐 하면 1.5. 1.5가 될 거고 화재보험료가 얼마? 100만원이니까 1이죠. 그래서 영업경비는 얼마? 총 2.5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2.5를 빼주면 순이 얼마 나오겠죠? 50 곱하기 9.5니까 얼마? 47.5? 47.5에서 2.5를 빼니까 4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45 나누기 0.06 하면 답이 되는 거죠. 자, 내용은 사실 많이 어렵진 않는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요. 올해는 원가법이 더 중요하니까 원가법을 좀 더 신경 쓰고. 자, 이 문제에서는 환원율을 쓴다. 얘 쓰지 않고. 그다음에 순을 구할 때 자, 가가 나와 있고 공실 및 불량부채 유를 구했고 영업경비를 구할 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 개인 공부 소감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영업경비를 구하는데 여기 제시된 것 중에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 개인 포함되지 않고 부채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고 공실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 두 개만 영업경비에 해당된다. 영업경비 두 개를 구해서 빼주면 순이 나오겠네요. 마지막 문제 보죠. 자, 40번 좀 어려운 응용 문제라고 나온 건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이의 신청할 수 있죠? 누구에게 해야 돼요? 개별 나오면 시군구, 표준, 표준, 공동 나오면 국장 이렇게 나와야죠. 표준 나왔으니까 누구에게? 국장에게 해야죠. 얘는 맞는데 언제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언제? 공시일이에요? 공시기준일이에요? 공시일이에요. 공시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고 우리가 발표했으니까 30일 이내에 발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공시기준일이 아니라 뭐부터? 공시일로부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얘가 그래서 좀 어려웠던 지문이에요. 자, 하나 해석할 거. 공시기준일은 무조건 우리가 가격 공시할 때는 무조건 다 1월 1일 날짜를
우리가 평가해서 이걸 발표하는 거고, 발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표했으니까 보고서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면 해라라는 얘기죠. 당연히 여기는 기준일이 아니라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렇게 나와야 돼요. 틀렸고. 자, 표준지 공시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토지가격 비준표가 활용된다라고 나왔는데 아니죠. 순서가 표준을 바탕으로 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가격 비준표가 만들어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뭐가 결정된다? 개별이 결정된다라는 거였어요. 국장이 표준을 정하죠. 국장이 정해서 이걸 바탕으로 가격 비준표를 만들어서 이걸 시군구에 주면 시군구는 가격 비준표를 참고해서 개별을 산정한다 이런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뭐를 결정할 때 얘 가격 비준표가 활용된다, 개별을 결정할 때 얘가 활용된다. 가격 비준표를 만들려면 뭐를 활용한다, 표준을 활용한다, 이런 순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3번 보죠. 자, 개별과 공동 나왔대요.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조사하고 이게 나왔어요. 국가지자체 이렇게 나왔어요. 국가지자체. 그럼 개별이 나오면 국가지자체 그 업무예요? 과세 등의 업무예요? 과세 등의 업무예요.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그 업무가 아니라 뭐가 나와야 된다? 과세 등의 업무가 나와야 된다. 자, 그럼 얘를 과세 등의 업무라고 나왔을 때 이것만 바꾸면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공동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틀려요? 틀려? 공동은 표준과 개별을 구분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공동은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죠? 그러면 세금을 내려면 뭐를 참고할 수밖에 없어? 공동은 표준 개별이 없잖아요. 공동을 쓸 수밖에 없어요. 얘만 들어가면 맞는 거예요. 개별이 과세 등의 업무, 공동도 과세 등의 업무에 사용돼요. 이거 과세 등의 업무에만 얘 두 개가 같이 다닐 수 있어요. 다른 데는 같이 다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누가 공시한다? 시군구. 얘는 누가? 국장. 그러니까 얘는 언제나 다르게 다녀야 돼요. 얘는 시군구를 통해서, 얘는 국장을 통해서 해야 되지만 유일하게 함께 다닐 수 있는 건 어디? 과세 등의 업무는 얘도 세금 내야 되는데 얘는 표준 개별이 없으니까 개별 공동주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공동도 과세 등의 업무에 사용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틀린 건 그 업무가 아니라 뭐가 나와야 된다? 과세 등의 업무가 나와야 돼요. 자, 시군구는 뭐를 결정 공시한다? 개별을 결정 공시한다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 보니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뭐가 있어요?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죠. 그럼 별도로 개별을 산정할 필요가 없다. 개별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나와야 돼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개별을 결정 공시하지 않아도 될 경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표준으로 선정되거나 개별을 결정 공시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금, 부담금, 사용료를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세금, 부담금의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개별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첫 번째, 표준으로 선정되거나 두 번째, 세금, 부담금의 대상이 아닌 경우, 대상이 아니면 이라고 나오면 개별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머지 5번이네요. 표준지 공시가는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맞아요. 토지거래의 기준이 되거나 지표가 된다. 그 지역의 토지가격의 기준을 잡아주는 게 표준이죠. 표준지. 국가지자체 나오면 무슨 업무? 그 업무죠. 여기에 과세 등의 업무가 나오면 안 돼요. 그 업무 관련해서 지가를 산정하는 게 기준이 될 수 있다. 5번은 맞는 얘기네요. 자, 여기까지 봤고, 물론 여러분 입장에서는 항상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사실 이번 모의고사는 응용지문은 많지 않았고 가장 기본적으로 기출에 나왔던 문제들만 많이 활용한 문제들이니까 점수가 좀 높게 나왔어야 돼요. 지금 점수를 보고 자만하면 안 돼요. 다음에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거예요. 근데 다음에 공부할 때 지금보다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좋아지려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복습해야 된다 그랬어요. 틀린 것들 다시 한번 검토하고 다음 주에 시험 보기 전에 정말로 미리 한번 요약집에 중요한 건 떠들러 보고 시험 봐야 돼요. 감정평가 떠들러 봐야 돼요. 넘기다 보면 중요한 표가 있어요. 매년 나오는 표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시험을 딱 봐서 좀 잘 봐야 되겠다는 욕심 내고 시험 보고 점수가 낮게 나와도 인정하고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부족한 걸 채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 목표가 마지막 7회차는 평균 몇 점? 80점 목표예요. 목표. 안 될 수도 있지만 80점 목표로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